다섯 번째 시간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하루 종일 말을 안 했더니 영주차네. 목소리가 안 나올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안 그래도 졸린데 더 낮아져가지고 조심하십시오. 오늘은 디바이드에 대해서 살펴볼 겁니다. 디바이드라고 해서 뭐꼭 스플라인에 있는 디바이드가 아니라 면을 분할하는 방법을 살펴볼 건데, 면을 분할하는 거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3D에서는 보통 섭디비전이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 그런 분할보다는 스플릿에 가깝습니다. 뭔 소리야? 네, 이거예요. 제가 플랜을 하나 만들었어요. 그리드를 보이지 않게 하고 플랜은 두 개로 나눠 놨어요. 얘를 Editable Poly로 컨버팅 합니다. 저희는 폴리 명령을 살짝 배웠죠? 네, 폴리 명령에 보면 이렇게 면을 선택하고 지금 물체가 가지고 있는 선이 이렇게 십자로 있는데 이 십자를 다 끊어주게 되면 이네 개의 면이 나타나죠. 네 개의 면들이 지금은 이 물체가 다 하나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면을 제가 하나 움직이면 같이 이렇게 따라와요. 연결되어 있다는 소리죠. 엣지를 이렇게 잡고 여기를 다 열어주게 되면 이 면만 따로따로 움직일 수 있어요. 이걸 스플릿이라고 하죠. 스플릿. 그럼 얘가 이 선들이 끊어집니다. 다시 한번 움직여보면 얘가 이렇게 따로따로 움직여요. 이렇게 같은 물체 안에서 한 물체인데 떨어져 있는 거. 네, 이거는 엘리먼트라고 합니다. 엘리먼트. 네, 이거. 같은 물체인데 연결되지 않고 떨어져 있을 경우에. 엘리먼트. 폴리곤은 면이라고 했죠? 면. 면이고. 떨어져 있는 이 면들. 네, 버텍스가 두 개씩 있겠죠? 여기. 이두 개의 점. 여기는 네 개가 있겠죠? 네 개가 부딪혀 있으니까. 여긴 두 개. 여기는 네 개. 그죠? 네. 정확히 알고 계시네요. 이 점들을 다시 붙이면, 이렇게 선택하고, 막 선택해요. 밖에 하나 있는 거는 스스로 붙지 않죠?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막 선택하고, 제가 붙일 점들이 다 포함되게 선택하고, 붙이면 되는데, 붙일 때, 웰드라는 명령을 사용할 수 있어요. 여기 웰드가 있는데, 이 웰드는 세팅 버튼이 있어요. 세팅 버튼에 보면 기본값이 0.1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웰드 버튼을 누르면 0.1 범위 안에 있는 점, 같은 위치에 있는 점들이죠, 지금은. 같은 위치에 4개가 있고 2개가 있고. 그래서 한 점이 만들어집니다. 하나의 점씩으로. 위에 보면 16개의 점이 있는데 웰드를 시키면 9개가 됐다고 나오죠.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다시 움직여보면 웰드가 되면 붙었기 때문에 다시 이렇게 돼요. 웰드는 스플릿의 반대 개념이라고 볼 수도 있잖아요. 그죠?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스플릿 하면 끊어진다. 웰드 하면 붙는다. 참 좋은 명령이죠. 웰드 밑에 보면 타겟 웰드가 있어요. 타겟 웰드. 타겟 웰드는 제가 선택한 점을 다른 점에 붙일 수 있어요. 이렇게요. 선택한 점을 다른 점에 붙일 수 있지만, 엣지가 없으면 이 점에 갖다 붙일 순 없어요. 꼭 엣지가 연결되어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점과 점 사이에 엣지가 있어야지만 그 점에 붙일 수 있어요. 이게 타겟 웰드. 한 점만 붙일 수 있어요. 한 점만. 여기서 잠깐 넘어가 볼게요. 어떤 걸 하려고 하냐면, 제가 여기다가 N군을 하나 그릴 겁니다. 다각형이죠. 점을 10개를 갖고 있는 다각형 서클을 그렸습니다. 에디테이블 폴리로 바꾸면 점이 굉장히 많아져요. 왜 그러냐면 서클이 갖고 있는 이점 10개인데 에딧 스플라인으로 컨버팅을 하게 되면 점이 10개만 보이지만 여긴 곡면이 되어 있잖아요. 스플라인의 곡면, 이 곡면,
이 곡면의 해상도가 있어요. 점과 점 사이의 곡면을 표현하기 위한 해상도. 인터폴레이션에 가게 되면 6개가 되어 있는데, 점과 점 사이가 보이지 않는 점으로 6개가 이렇게 나눠지면서 둥근 부분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많아지는 거예요. 얘를 없애면 십각 이렇게 형태가 되겠죠. 십각. 에디테이블 폴리로 컨버팅 하게 되면 면을 갖지만 점은 10개가 되죠. 둥근 부분이 없어진다는 소리예요. 왜 이렇게 쓸데없는 걸 하냐면 여러 개의 점을 타겟들도 이렇게 붙이고 싶어요. 하나밖에 못 붙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부터는 한 번에 붙이려고 하면 에디 탭을 메쉬를 하게 되면 에디 탭을 메쉬에도 타겟들도가 있어요. 여러분은 잘안 쓰실 거고 앞으로 작업하는 분들도 많이 안쓸 거예요. 근데 알고 있으면 좋은 거 중에 하나가 타겟들인데 에디 메쉬에 보면 이렇게 세 개의 점을 선택하고 제가 오른쪽에 있는 점에 붙이고 싶어요. 타겟을 켰죠. 드래그해서 이 점을 딱 클릭하면 가서 붙게 돼요. 여기 세 개를 다시 한번 클릭해서 붙이면 붙게 되죠. 이렇게 해서 여러 개를 붙이고 싶을 경우가 분명히 생길 거예요. 그럴 때 에디 탭을 메쉬로 왔다가 붙이고 에디 탭을 폴리로 가시면 됩니다. 이게 디바이드하고 좀 관련이 있어요, 다. 설명을 그래서 드린 거고요. 플랜을 하나 다시 만들게요. 저희한테는 플랜이 가장 만들기 쉬운 거고, 플랜은 아무것도 나눠져 있지 않은 상태. 이렇게 만들 겁니다. 항상 플랜을 퍼스펙티브에 만들면 탑 뷰에서는 제대로 만들어지지만 프론트에서 봤을 때는 선으로 보이게 되죠. 지우고 프론트에 만들어 볼게요. 프론트에 만들었더니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여기 바운딩 박스 키보드에 J키 누르시면 보이지 않게 됩니다. F4번 키 누르시면 물체의 선이 이렇게 보이게 되죠. 이게 보이는 게좀 예쁘니까 이렇게 보세요. 플랜을 지금 잘 만들었는데 에디테이블 폴리로 컨버팅 해보겠습니다. 에디테이블 폴리에서 지금 왼쪽에 있는 액자가 보이죠? 액자를 물체를 만들 때 이렇게 액자나 문이나 윈도우나 뭐 이런 거 되게 많잖아요. 주변을 한번 살펴보세요. 나무로 만들어지는 것들의 만들 때 형태가 있고, 플라스틱을 이용해서 만들 때 프레임의 형태가 있어요. 더 복잡한 형태도 많죠. 근데 그런 것들의 특징이 있는데, 만드는 방법에 따라서 모델링도 똑같이 가시면 됩니다. 모델링은 결코 어렵지 않아요. 살펴보시면 길이 보입니다. 내가 만들 물체를 잘 살피면 그 길을 바로 볼수 있어요. 이렇게요. 액자 같은 경우는 모서리에서 모서리를 연결하는 선이 생깁니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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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생기죠. 그래서 모델링을 할 때도 폴리곤을 선택해서 이 폴리곤 상태를 안쪽으로 밀어넣는 명령을 사용하시면 되는데 마우스 오른쪽 버튼에서 인셋이라는 명령을 사용하게 되면 안쪽으로 폴리곤 형태를 그대로 밀어넣게 돼요. 그래서 액자를 만들 수 있는 거죠. 지금 선택된 면은 디태치를 시킵니다. 떼어낸다는 소리죠. 디태치 시키면 이렇게 떨어지게 돼요. 저희가 만들려고 했던 모양, 액자 모양이 바로 만들어집니다. 여기에 두께를 주면 되는데, 두께를 줄 때, 3D 물체의 두께를 줄 때는 쉘 명령을 쓰시면 됩니다. 쉘 명령. 그게 가장 빠르고, 3D 작업할 때 굉장히 유용하게 쓸수 있죠. 모디파이어 리스트에서 쉘 적용을 하시면 두께가 생깁니다. 이 두께를 보게 되면 면이 갖고 있는 플랜을 만들었을 때 프론트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프론트에서 만든 방향 쪽으로가 아우터가 되고요. 그 다음에 반대쪽, 안쪽 면은 이너가 됩니다. 이렇게요. 그래서 양쪽을 따로따로 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쉘이라는 명령은 굉장히 사용하기 좋죠. 물체 모양을 만들 때 굉장히 훌륭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액자를 금방 만들었네요. 훌륭하십니다. 여기다가 사진만 넣으면 액자가 되는 거고,
두께만 조정하면 원하는 걸할수 있는데, 저희가 만약에 여기서 알려고 했던 거는 여기에 선이 이렇게 생긴다는 거예요. 이렇게 디바이드처럼 디바이드 되는 상태, 이렇게 면을 분할하는 상태는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매핑으로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지금같이 흰색인 경우는 상관이 없는데, 만약 여기에 어떤 매핑을 줘야 된다, 그러면 굉장히 이상하게 될 거예요. 어떻게 되냐면, 제가 에디테이블 폴리로 컨버팅 한 다음에 여기다가 UVW를 줄 거예요. 매핑을 주기 위해서죠. 일단 기본 상태로 주게 되면 매핑을 하나 줘야 되는데, V-Ray 재질에서 체커맵을 줘보겠습니다. 체커맵을 주면 방향성을 볼수 없기 때문에 비트맵을 사용할게요. 방향성을 보기 위해서, 방향성이란 건 어떤 방향으로 흐르는지를 보기 위해서요. 이렇게 되어 있네요. 제가 화살표를 만들어 놨는데, 화살표로 보면 쉽게 알수 있겠네요. 재질을 적용하고 재질을 보이게 하겠습니다. 짠! 이렇게 되죠. 이 플랜으로 줬기 때문에 여기에 끝나는 부분에 대한 매핑 이미지가 옆으로 늘어나서 뒤쪽으로 쭉 가게 돼요. 플랜이기 때문이죠. 앞뒤는 똑같죠. 플랜이니까. 네, 이렇게 돼요. 방향은 위쪽으로 가고 있다. 여기 방향, 물체가 만들었던 저희가 면을 나눴던 것하고는 다 전혀 상관없이 가고 있어요. 옆에를 제대로 보이게 하려면 박스 형태를 해서 똑같은 크기를 주면 되겠죠. 그래서 150 정도 되니까 150, 150, 150을 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돼요. 옆으로 선이 생깁니다. 왜 그러냐면, 이 매핑 기준으로 하는 거는 이쪽 방향으로 가고 있고, 얘 옆에는 위로 가는 게 아니라 또 옆으로 가고 있고, 이 옆에도 옆으로 가고 있고, 얘는 위로 가고 있죠. 위에서 보는 것도 이 옆으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맵 기준으로 때문에 방향이 다 틀리게 나오는 겁니다. 여기 밑에 보면 기준으로 중에서 축이 이렇게 보이는데, Z축 방향에 프론트가 맞춰져 있는데, 이걸 X축으로 돌려보고 Y축으로 돌려보면 이렇게 방향이 아래쪽으로 다 맞춰지는 상태가 만들어지는 게 있어요. 축마다 틀린데. 네. 이렇게 해서 방향을 옆에를 똑같이 맞출 수 있어요. 하지만 위에를 보면 틀리다. 이거죠. 이렇게 맞출 수 있는 게 매핑이에요. 그리고 축이죠. 어떤 축에 맞출 거냐.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각 방향, 물체를 만들 때 면이 나눠졌던 방향에 따라서 매핑을 주는 작업을 할 건데, 이게 앞으로 여러분한테 굉장히 중요하면서 여러분을 괴롭힐 부분입니다. 폴리곤에서 같은 방향을 보고 있는, 이거는 옆으로 가고 있죠. 얘도 옆으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개의 면을 선택을 하고 두 방향 쪽으로 가고 있는 면, 여기다 먼저 UVW를 줍니다. 박스 형태로 방향은 이쪽으로 흘러야겠죠. 그래서 X축 다 돌아갔네요. 그죠? 위아래. 얘를 UVW를 복사합니다.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게 되면 카피 옵션이 있어요. 이 위에 또 다른 쪽 폴리곤을 선택해야 되니까 에디폴리를 하나 더 얹어요. 에디폴리, 그리고 다시 폴리곤을 선택되지 않았던 걸 선택하고 복사했던 UVW를 에디폴리 위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신 다음에 페이스트합니다. 얘는 또 방향이 복사한 그대로 X축을 보고 있기 때문에 방향을 다시 바꿔주시면 이쪽 방향으로 흐르게 되죠. 그래서 얘네들은 이렇게 흐르고, 수직으로 세워져 있는 건 수직으로 흐르게 되어 있어야 나무 맵을 줬을 때 제대로 보이게 되는 거죠. 이게 매핑입니다. 이렇게 매핑이 완료되면 이 상태를 에디테이블 폴리로 컨버팅 해버리면 됩니다. 매핑은 그대로 유지가 돼요. 기억을 하고 있는 거죠. 제가 매핑을 나무 무늬로 바꿔보겠습니다. 비트맵을. 이런 나무 맵을 넣어주는 거죠.
그러면 방향이 이쪽 방향, 이쪽 방향 이렇게 흐르게 되는 거죠. 모델링을 했다고 하면 매핑까지 된 상태, 제재를 넣지 않아도 매핑이 아까 화살표로 보이는 그런 매핑이 흐르는 방향, 이런 것까지 맞춰주는 거를 맞추는 상태를 모델링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세밀한 조정. 모델링은 계속 이렇게 진행하는 거고, 그 다음에 세밀한 조정은 재질 부분에서 반사를 준다거나, 투명도를 준다거나, 하이라이트를 만든다거나, 이런 작업을 재질에서 하는 상태. 거기까지는 이제 그 모델링 다음부터 하는 거고, 모델링 상태까지는 이렇게 기본 상태를 적용하는 것까지를 모델링이라고 해요. 앞으로 지금 이제 처음 시작이지만 이렇게 해서 모델링을 할수 있는데, 여기서 제가 설명하려고 했던 거는 매핑도 아니고 다 아니지만 매핑하고 연결이 되는 면의 분할, 이걸 설명하고 싶은 겁니다. 면의 분할이 잘 돼야 되고 매핑도 같은 방향을 보고 있어야 훌륭한 모델링이다. 그래서 이런 간단한 액자 하나 만드는데도 훌륭한 모델링이 필요하다, 이겁니다. 그래야지 사랑을 받게 됩니다. 사랑받고 싶으시죠? 다른 것도 하나 볼게요. 뭐 이런 것도 마찬가지라고 할수 있네요.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거는 이창 같은 건데, 이쪽을 보게 되면, 네, 잘 보이지 않죠? 이렇게 창을 나무로 작업을 할 때, 이 아까 조금 전에 작업했던 액자처럼 이 모서리가 이렇게 연결되는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은 긴 쪽을 먼저 다 하고 짧은 쪽으로 이렇게 가운데 붙이게 돼요.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분할을 잘 해야 되는데, 그런 분할 작업에 어떻게 분할을 빨리 할수 있나, 이런 게 중요합니다. 플랜을 가지고 작업을 하게 되죠. 제가 이제 가상의 벽을 만들고 여기에 창문을 만들 거예요. 보통은 이제 이런 작업을 하게 됩니다. 뭐 탑에서 보고 벽면을 만들죠. 도면을 가지고. 그래서 그때는 이런 걸 거예요. 도면이 굉장히 복잡하겠지만, 이게 3천에 3천짜리 CAD 도면을 다 불러왔더니 3천에 3천짜리 사각형이 있어요. 이렇게 사각형이 있는데, 여기에 저는 벽면을 만들 거기 때문에 믹스트로드를 줄 겁니다. 높이는 2400 정도. 네, 이렇게 줬어요. 보통 천장 높이에 해당하는 2400에 가깝게 줬습니다. 이렇게 주면 물체의 면이 이렇게 생기게 되죠.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 상태에서 우리는 올렸다고 생각하죠. 박스로 만들면 되는 게 아니라, 스플라인을, 도면을 가지고 만들었을 때를 예를 든 거예요. 이렇게 작업을 하게 되면 편의상 저는 윗면, 아랫면을 보이지 않게 할게요. 이렇게 열려 있다고 하면 여기다가 제가 이 앞면에 창문을 만들 겁니다. 창문을. 도면에는 거기에 이제 인면을 보고 여기에 인면을 대거나 이렇게 해서 작업을 하게 되는데, 그렇다고 하고 에디테이블 폴리로 컨버팅을 합니다. 인면을 딱 댔어요. 창의 높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정도 되는 창이 있다. 면을 분할을 해야 되는데, 퍼스펙티브에선 작업을 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죠. 키보드의 U키를 누르면, 오스그래픽 뷰로 약간 보기가 그렇지만 익숙해지면 편해집니다. 면 분할을 할때 어떤 걸 가지고 작업을 하냐면, 여기에 창문 크기에 사각형이 있습니다. 인면이죠. 인면이 이렇게 있어요. 위치는 상관없어요. 면을 분할할 때 에디테이블 폴리에서는 여러 가지 명령이 있어요. 엣지를 선택하고, 커넥트를 하고, 스냅을 이용해서 스냅, S 버튼, Y축 방향으로 맞춘다. 그리고 또 하나 커넥트하고 또 맞춘다. 이렇게 맞춰가는 거가 있고요. 일일이 맞추는 거죠, 지금. 그리고 커넥트를 할때
한번 누르면 커넥트가 되고 세팅 버튼을 하게 되면 두 개가 돼요. 이렇게 해서 맞출 수도 있죠. 근데 정확하게 맞추진 못해요. 이것도. 이렇게도 할수 있다. 이런 거고. 또한 가지 방법은 이쪽 나눠져야 되는 면. 여기를 선택하고 빨갛게 보이니까 굉장히 그렇죠? F2번 키를 누르시면 선택된 부분에 테두리만 보이게 됩니다. 이 면이 선택됐구나. 테두리가 보이는 거죠. 훨씬 더 보기 좋으니까. 이렇게 되면 에디테이블 폴리에는 슬라이스라는 명령이 있어요. 슬라이스 플레인도 있고 슬라이스 퀵 슬라이스도 있고 슬라이스도 있어요. 위에 있는 건 슬라이스 플랜을 가지고 작업하는 건데 밑에 있는 퀵 슬라이스는 그냥 제가 원하는 대로 할수 있어요. 슬라이스를 이렇게 잡아서 이렇게 하면 선이 나눠지죠. 이렇게 잡아서 도면을 지금 인면을 가지고 작업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스냅을 이용해서 빼고 바로 슬라이스를 할수 있어요. 퀵 슬라이스. 그래서 굉장히 빠르게 면을 나눌 수 있는 가장 좋은 명령입니다. 스냅을 이용해서 휙휙 할수 있죠. 뭐 이런 것도 있고요. 또는 그래파이트 모델링 툴. 여기는 에디테이블 폴리에 들어있지 않은 여러 가지 새로운 명령들이 들어있는데 여기서도 가장 많이 쓰는 명령이 있어요. 딱 하나만 여러분은 일단 기억하시면 됩니다. 지금 면을 분할할 때 쓰는 명령. 잘 보이게 하면 여기에 번개같이 딱 그려져 있는 스위프트 루프라는 명령이 있습니다. 번개 표시가 보이시죠? 엄청 빠르다는 소리예요. 짠. 이쪽으로 오게 되면 이렇게 선이 생깁니다. 이렇게 생기죠. 엄청 빠르죠? 이렇게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걸할수 있게끔 되어 있는 명령인데 스냅이 잡히지 않아요. 단. 그래서 누르고 스냅을 이동시키고 다시 스위프트 루프 명령으로 추가하고 이동시키고 하는 작업을 할수 있어요. 굉장히 빨리 작업이 되는 것 중에 하나죠. 퀵 슬라이스를 하지 않아도 되고 그냥 작업을 하면 됩니다. 근데 이거는 스위프트 루프 명령을 가장 많이 쓰는 명령이기도 하니까 여기에다는 단축키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스위프트 루프의 단축키를 사용하시는데 어디서? 커스터마이즈 유저 인터페이스에 가시면 여러분은 모든 단축키를 지정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단축키를 지정할 때 조심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이 단축키를 다 바꾸시면 여러분 혼자만 쓸수 있어요. 그러면 누구한테 도움을 요청하기도 힘들고, 누가 그 자리에서 작업하기도 힘들죠. 개인 거면 상관이 없는데, 웬만하면 기본 단축키를 유지하면서, 자기 단축키를, 기본 단축키를 피하면서 작업을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기본 단축키 중에서 많이 안 쓰는 건 없애고, 그렇지 않은, 많이 쓰는 것들은 그대로 사용하는 게 가장 좋은 단축키 지정 방법이에요. 카테고리에서 폴리툴이란 게 있습니다. 카테고리의 폴리툴. 여기 있죠? 폴리툴에 보게 되면 스위프트 루프 명령이 이렇게 있어요. 여기다가 핫키를 클릭하고 키보드를 누르시면 이렇게 키보드 누른 거대로 들어오게 되죠. 그래서 어사인 하시면 이 단축키가 지정이 되고 지정된 단축키를 지울 때는 리무브 하시면 지워집니다. 이렇게 다시 지정하면 어사인 이렇게 되죠. 이렇게 단축키 지정해 놓으시면 계속 그 단축키가 실행이 돼요. 여긴 OK가 없기 때문에 커스터마이즈 유저 인터페이스는 그냥 X 버튼으로 닫으시면 잘 저장이 된 거예요. 나중에는 꼭 한번 단축키들이 다 지정이 됐을 땐 저장을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지정을 하고 사용하는 게 좋은 게 스위프트 루프 명령이에요. 스위프트 루프 명령은 컨트롤 키, 쉬프트 키, 알트 키를 같이 누르고 사용할 경우에 여러 가지 명령들을 실행하게 되는데 그런 것들은 여러분이 매뉴얼을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네. 스위프트 루프 명령은 선을 나눌 때 쓴다. 네, 여기까지만 저는 설명드릴 거예요. 그래서 면을 나눌 때 굉장히 유용한데
이렇게 분할이 되어야 제대로 저희가 만들려고 하는 창문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인테리어 작업 같은 경우하고 익스테리어 작업일 경우하고 모델링을 하는 방식이 틀려져요. 그리고 두 개를 같이 할 때도 틀려지죠. 지금처럼 외부에서 볼 경우에는 외벽을 만들고 안쪽으로 이렇게 면을 익스트루드 해야 되고요. 안쪽으로 벽 두께가 생겨야 되기 때문입니다. 벽 두께. 만약에 안쪽에서 볼 경우에는 바깥쪽으로 익스트루드가 돼서 벽 두께가 생겨야 됩니다. 그래서 안쪽일 경우에 안쪽 벽을 기준으로 벽을 올리는 거고, 외부 같은 경우는 바깥쪽 벽을 기준으로 면을 올리게 됩니다. 저는 건축을 기준으로 설명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 면이 있는데 이걸 그대로 떼어내가지고 바로 창문을 만드는 게 아니라 이거를 안쪽으로 익스트루드를 해서 조금 전에 보셨죠? 지금 뭐가 바뀌었는지. 퍼스펙티브에서 익스트루드를 할 경우에는 값이 최대로 가도 이만큼밖에 안 되는데 오스그래픽 뷰로 가게 되면 이렇게 가요. 굉장히 쉽게 값이 적용이 돼요. 그래서 그만큼 중요합니다, 이게. 안쪽으로 밀어넣고 디태치합니다. 이름을 정하는 습관을 가지세요. 떼어낸 면은 윈도우이기 때문에 색상을 다르게 주겠습니다. 이렇게 됐네요. 스냅을 끄고 떼어낸 부분만 선택합니다. 떼어낸 면 같은 경우 다른 물체지만 축은 원래 물체, 이 박스, 렉탱글의 중앙, 이걸 축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되는데 축이 멀면 멀수록 오차가 많이 납니다. 그리고 원점, 3D Max가 가지고 있는 0,0하고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또 오차가 납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물체를 떼어냈을 경우에는 선택한 물체를 축을 중앙으로 항상 이동하는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 문어다리처럼 이렇게 나와 있는 아이콘이 있어요. 예, 클릭하시고 피벗, 축이라는 소리입니다. 축. 축의 위치를 이 물체 중앙으로 이동하기 위해서 변형을 시킬 수 있게끔 선택해주고 이 물체의 중앙으로 정렬을 해주면 이렇게 오게 됩니다. 첫 번째 거, 첫 번째 거. 그냥 계속 하는 거예요, 이건. 네. 다른 것도 없어요. 첫 번째 거, 첫 번째 거. 눌러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항상 물체 중앙으로 이동시키는 작업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초보란 소리를 이제 조금씩 안 듣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창문 떼어낸 거는 지금 벽면 끝에 있기 때문에 저희는 벽면 중앙으로 이동시킬 겁니다. 창문은 보통 그렇게 생기잖아요. 도면에 따라서 도면 위치에 맞추세요. 자, 이 물체만 가지고 작업을 할 거니까 마우스 오른쪽 버튼에서 아이솔레이트 셀렉션을 할 겁니다. 얘는 선택된 물체만 보이게 해주죠. 작업을 편하게 하려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오소그래픽 뷰에서 작업을 하면 3D를 보면서 작업할 수 있기 때문에 좋다는 겁니다. 평면에서 하게 되면 3D를 볼수 없잖아요. 그래서 약간 감을 잡기에는 3D가 좋다. 여기서 할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제 창문을 만들 때 굉장히 복잡하게도 만들 수 있지만 저희는 그냥 창문 하나짜리라고 생각하고 작업을 할게요. 아까 그 이미지 보셨던 것처럼. 여기서 창문을 할 건데 좌우하고 위아래만 있는 창문이에요. 굉장히 큰 창문이고, 네, 가운데는 유리가 있는 창문이라서 옆에 있는 엣지가 여기를 챔퍼를 시키게 되면 이렇게 창 프레임이 먼저 만들어지겠죠. 60만큼 하겠습니다. 오케이 하고 창 프레임이 만들어졌는데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위아래를 여기만 하겠다고 챔퍼를 하게 되면 이렇게 돼요. 어? 이건 인셋한 거랑 똑같죠? 네. 이렇게 돼요. 그래서 챔퍼 한 다음에는
스플릿 여기를 나누는 거죠. 스플릿으로 그 다음에 다시 선택하면 이 부분이 다 나눠져서 떨어졌기 때문에 여기도 다시 챔퍼했을 경우에 이 선택된 부분만 챔퍼가 됩니다. 여기도 다시 스플릿 하면 되죠. 그럼 가운데 있는 게 이렇게 떨어지겠죠. 가운데 있는 건 유리고 양쪽에 있는 건창 프레임이 되는 거죠. 유리를 떼냅니다. 디태치. 프레임에는 두께를 주죠. 쉘 명령. 양쪽으로 똑같이 20씩 주겠습니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왜 쉘을 쓰냐? 떼어낸 거에서 양쪽으로 두께를 주기 위해서 쓰는 거고, 유리에도 두께를 양쪽으로 3mm씩 주겠습니다. 양쪽으로 되니까 가운데 딱 있겠죠? 그래서 모델링을 할때 이렇게 디바이드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야 매핑을 줄때 이쪽 방향, 이쪽 방향, 방향별로 줄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보셨던 것처럼 또 저희가 모델링을 정확하게 해 나가기 위해서는 현재 있는 기본 물체에서부터 면을 뜯어내서 가는 게 굉장히 좋아요. 왜 아주 정확하고 빠르게 작업할 수 있기 때문이죠. 네, 도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물체를 볼때 어떤 공간을 보거나 물체를 볼때 시선을 잘 가지는 게 필요합니다. 면을 분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 이런 거죠. 도어의 프레임, 그 전에 벽면이 있고, 그 다음에 도어가 있고, 도어 안에는 이렇게 창문이 있는 거죠. 이런 걸 그냥 보는 겁니다. 이렇게 쭉. 그래서 모델링을 할 때는 가장 큰 거를 보고 작은 걸로 계속 들어가면 굉장히 좋습니다. 이런 것도 조금 전에 했던 거랑 똑같은 방식으로 하시면 되는데, 처음에는 뭐 대충 해도 돼. 뭐 이렇게 보시면 나중에도 똑같이 대충 하게 돼요. 그래서 처음에 보실 때 물체가 가지고 있는 부분을 보게 되면 아래쪽에 이렇게 틈이 생기고, 그렇죠? 보통 물체들이 다 그렇죠. 이 옆에도 틈이 생기고 도어가 있는 부분들, 예. 그리고 벽면하고 닿아 있는 이 부분도 틈이 있어요. 그래서 물체를 만들 때는 항상 물체하고 물체하고 맞부딪히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틈이 있어야 다른 사람들이 이미지를 봤을 때더 예쁘게 보이고 더 사실감 있게 보이고 이런 것들을 표현할 수 있게 됩니다. 3D Max는 기본으로 계단을 만드는 프로그램 명령어가 들어있어요. 네. 여기 있죠? 그냥 만드시면 돼요. 이렇게 만들면 계단이 만들어집니다. 얘도 만들어지고 얘도 만들어지죠. 네, 이렇게 만들어져요. 그래서 어렵게 만들지 않으셔도 바로 만들 수 있는데, 방식별로, 네, 있는 걸잘 활용하지 못하면 굉장히 어렵게 만들겠죠. 이런 거 모델링을 한다고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뭐 기본 형태만 있기 때문에 그걸 잘 활용하셔서 하시는 게 중요하고, 일단 기본적으로 들어있는 것들은 다 만져보시는 게 좋아요. 그걸 모르면 계단도 일일이 다 만들어야 되잖아요. 기본으로 있는 기본 형태들을 같은 경우에 복잡한 형태는 어차피 만들어야 되지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있는 걸잘 살펴보는 것도 필요합니다. 이것도 면 분할에 관련된, 네, 그런 걸로 볼수 있습니다. 어떻게 만들 건가? 뭐 이런 거잖아요. 이렇게 접근하는 게 좋습니다. 생각이 다 되셨나요, 이제? 네, 빨리 하셨네요. 이렇게 해서 삼각이고 위로 갈수록 크기가 줄어들어. 그러면 딱 생각나는 명령이 있죠. 네, 맞췄습니다. 콘이에요. 콘을 보게 되면 위로 올라가면서 크기를 줄일 수 있어요. 이렇게 삼각으로 만들면 바로 의자 모양이 나오는 거죠.
네, 사이즈는 참고하셔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금방 형태를 만들 수 있는 쪽으로 접근을 해야 됩니다.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중요하니까 제가 이렇게 처음에 설명을 계속 하는 거예요. 첫 번째 게 복사가 되면 그 다음 두 번째 작업에서는 얘를 가지고 뜯어내는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가 만들고 싶은 부분을 빨리 만들 수 있을까에 대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작업을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어 있으면 내가 필요한 거, 윗면, 옆에 다리 세 개, 옆에 다리 세 개, 이렇게 보이잖아요. 이걸 뜯어내는 겁니다. 뜯어내는 작업을 먼저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분할을 하는 거죠. 에디 탭을 풀리. 네, 이제부터는 에디 탭을 풀리는 이름만 말하고 단축키를 이용해서 컨버팅 할 겁니다. 하나씩 뺄 거예요. 옆부분의 면을 선택하고 디태치 합니다. 디태치는 여기 있습니다. 디태치. 여러분은 이름을 지정해서 쓰셔야 됩니다. 밑에 있는 면은 필요 없기 때문에 지워주겠습니다. 딜리트 키로. 밑에가 뚫려 있네요. 그죠? 윗면이 있다. 여기서 윗면 같은 경우는 아랫면을 기준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축이 아래에 있는데 축을 중앙으로 이동시키기 위해서 문어 아이콘을 클릭하고 첫 번째를 클릭하면 중앙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이렇게요. 중앙으로 이동했는데 정중앙은 아니에요. 그죠? 삼각형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생깁니다. 삼각형이라서. 일단 저 정도면 양호합니다. 에디 탭을 풀리로 되어 있는 이 다리 부분에 보게 되면 모서리가 세 개가 있는데 모서리를 선택하고 챔퍼를 주게 되면 이렇게 돼요. 이렇게요. 그래서 저희는 양쪽을 이렇게 똑같이 만들기 위해서 익스트루드를 줄 거예요. 익스트루드를 주게 되면 이렇게 뾰족하게 나오지만 익스트루드 높이 값을 없애면 이렇게 똑같은 값으로 양쪽으로 면을 만들어 줍니다. OK를 하고 불필요한 부분에 대한 면, 가운데 있는 면들이죠. 세 개를 선택해서 세 개를 같이 선택할 때는 컨트롤 키를 눌러서 딜리트 키로 지워주시면 되죠. 이세 개를 옆으로 복사해서 다시 한번 되는 과정을 보여드릴 거예요. 커피. 다리가 벌써 만들어졌죠? 위에 면 같은 경우는 이 다리를 덮어야 돼요. 그죠? 덮어야 되고 모서리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형태를 만드는 작업을 할 겁니다. 여기 세 개의 엣지를 잡고 탑에서 보게 되면 이렇게 잡혔겠죠? 스케일을 하게 되면 스케일 이렇게 됩니다. 스케일 이렇게 돼요. 엣지는 지금 둘레가 다 선택되어 있기 때문에 스케일을 하게 되면 붙어서 스케일이 돼요. 붙어서. 이게 다 붙어 있다는 소리죠. 그래서 이 부분을 링, 그다음에 스플릿 하게 되면 열리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다시 이렇게 사이즈를 조정하면 이렇게 됩니다. 제가 지금 크게 보이게 해드렸지만 사이즈를 이만큼 살짝만 줄이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은 선택된 것들의 중앙을 축으로 조정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조정이 되는 거고 각각의 엣지를 기준으로 크기를 조정하면 여기에 축에 선택된 두 개의 각각의 축, 각각의 축을 이용해서 스케일을 조정하면 이렇게 됩니다. 저희가 필요한 형태는 이런 거예요. 왜 그런 건지는 아시겠죠? 네, 여기 필렛을 주기 위해서예요. 여기 필렛. 그래서 이렇게 선이 나와야 됩니다. 옆에서 보게 되면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얘를 아래쪽으로 이렇게 좀 내려서 네, 이렇게 만들 거예요. 탑에서 보게 되면 이런 형태가 됩니다.
옆에서 보게 되면 이런 형태가 되죠. 생각보단 좀 많이 나왔네요. 그래서 이것들을 좀더 조정을 해서 저희가 원하는 기울기를 갖게끔 이렇게 해줍니다. 기울기. 이게 두 번째 조정. 또 한번 복사해서 되는 과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카피. 이제 저희는 이 다리 부분, 그리고 위에 부분에 모서리, 이 모서리들을 둥글게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챔퍼를 줄 겁니다. 챔퍼. 챔퍼를 주게 되면 곡면이 생기는 양끝 부분, 거기 부분까지의 챔퍼를 먼저 만들고 가운데 둥글게 만들 선을 추가해주면 되죠. 저희는 6개 정도 추가를 할 거예요. 챔퍼가 되면 3D Max는 이 면이 딱 끊어지는 상태, 이렇게 딱딱딱 끊어지게 만들어져요. 그래서 폴리곤을 선택해서 둥글게 해줘야 되겠죠. 맨 아래쪽에 보게 되면 선택된 면을 스무싱 그룹을 선택을 같이 이렇게 묶어주는 게 있는데 같은 그룹으로 되면 부드럽게 표면을 처리해서 보여줍니다. 제가 1번으로 했기 때문에 이렇게 둥글게 보이는 거죠. 꺾여 있는 면들을 선택해서 둥근 것처럼 표현하는 그런 그룹이에요. 그래서 다르게 해놓으면 그 부분만 딱 끊어진 것처럼 보이게만 되죠. 보이게만 그렇게 돼요. 예, 원래 면은 별로 없어도 둥근 것처럼 보이게 해주는 거죠. F4번 키를 누르고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윗면, 예, 여기도 위에 있는 물체도 이 모서리에 좀 전에 그 챔퍼를 줘서 둥글게 만들 필요가 있죠. 여기도 둥글게 챔퍼를 줘서 만들 거예요. 밑에 것처럼 6개 정도. 이렇게 해서 폴리곤을 다시 한번 다 선택하고 컨트롤 A로 선택한 겁니다. 스무싱 그룹을 1번으로 다 맞춰줍니다. 부드럽게 보이게. 밑에 있는 거랑 같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여기 좀 파고 나온 거는 곡면이 생기면서 이렇게 파고 나오게 되는데 이 부분은 약간 위쪽으로 올려줘서 파고 나오지 않게끔 해주는 작업을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작업을 어느 정도 했더니 부드럽게 보이죠? 이걸 다시 한번 복사합니다. 여러분은 복사 안 하시겠죠? 저는 여러분 보시기라고 쭉 되는 과정을 보시라고 복사한 거예요. 이제 사이즈나 뭐 이런 것들을 조정할 필요가 있으니까 위에 거부터 제가 막 조정해 보겠습니다. 아래 거는 사이즈가 네, 좀더 위쪽으로 올라가야 되니까 올려서 크기를 맞출게요. 다리 부분도 잘 맞은 것 같네요. 이렇게 해서 맞춰 놓으면 됐어요. 근데 여기에 이제 모서리 보게 되면 둥글게 되어 있는데 네, 그런 것들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두께를 주는 작업을 합니다. 쉘 명령을 주면 되죠. 그래서 살짝만 철판 두께니까 살짝만 주면 이런 식으로 두께가 만들어집니다. 이 위에 에디폴리를 얹거나 두께를 수정할 거를 생각하고 한다면 이 위에 에디폴리를 얹는 거고요. 정확하게 만들었다고 하면 에디테이블 폴리를 만드는 겁니다. 에디폴리를 줄 거냐, 에디테이블 폴리냐, 이거는 나중에 조정할 상태를 남겨두는 것 빼고는 보통은 에디테이블 폴리로 가는 게 맞는데 보통 일반적으로 저희가 작업을 하다 보면 수정해야 될 일이 많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이 쉘이라는 거를 유지하면서 위에 에디폴리를 얹어서 작업을 하는 거죠. 그래서 모서리를 선택합니다. 모서리가 다 선택이 되면 이렇게 보고 여기에 챔퍼를 주게 되죠. 이렇게요. 여긴 좀 크니까 12개 정도 주죠. 그래서 모서리가 둥글게 만들어지게 합니다. 이런 식으로 모델링이 되는 거죠. 일단은 큰 거.
기본 형태를 만들고 쪼개면서 면 분할을 계속 해 나갑니다. 그래서 완성하는 거죠. 제가 설명드리려고 했던 그런 겁니다. 여러분이 이제 3D Max에 좀더 다가설수록 이런 식으로 모델링을 하게 돼요. 건물을 하나 만들 때도 마찬가지인데, 건물의 기본 형태, 완전 기본 형태. 그 다음에 거기서 조금씩 쪼개는 거. 뭐 이런 지금 의자만 가지고 설명을 드렸지만 사실은 건물이나 인테리어나 이런 것들도 다 똑같은 방식입니다. 이렇게 해서 기본 형태를 만들고 쪼개고 디테일을 추가하고 그 다음에 좀더더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형태를 최종적으로 다 조정해 나가는. 여기에 이제 볼트도 붙고 밑에 다리 받쳐주는 것도 붙고 X자 형태도 붙이고 그러면 완성이 되는 거죠. 제가 설명하면서 이렇게 이 모델링을 했던 시간보다는 여러분이 그냥 작업을 하시면 훨씬 더 빨리 작업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작업 방식적으로 봤을 때면 분할이 그만큼 중요해요. 어떤 식으로 전개를 해 나갈 건지 머릿속으로 생각을 하고 그대로 딱 진행하시면 좋습니다. 생각을 많이 해보세요. 많은 사진을 보시면서. 그래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